만났는데 타비가 아 이러면서 뛰어와. 갑자기 유인 선배를 안고 그다음에 당연히 날 안아줄 줄 알았는데 유인 선배 안으면 손 풀고 쑥 하고 이제 앞으로 가려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너 왜 나 안 안아줘? 이러니까 타비가 아 이러면서 안녕. 아 속이 아파. 아 원래 오늘 방송 안 낄라 했는데 오기로 했으니까. 있잖아 나 많은 일 있었어. 재밌었어. 아무튼 제가 10일 새벽이죠. 명절 아침에 오기 전에 다들 본가 가고 막 가족이랑 있을 건데 위 선배는 이제 유니콘 날에서 혼자 왔잖아. 그래서 혼자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위 선배한테 같이 놀자 했어. 위 선배 뭐 하고 싶어? 했는데 방탈출 카페 하고 싶다는 거야. 그래서 방탈출 카페 내가 찾아보고 예약했어. 근데 타비는 있잖아요. 동생이랑 못날 거라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안 물어봤어. 그냥 윤희랑만 데이트를 할라 했는데 다른 애들은 본가 간게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타비는 어떨지 모르겠는 거예요. 동생이랑 지금도 같이 있으려나?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봤어. 타비야 너 혹시 지금 뭐 해? 하고 전화했지. 오늘 아무것도 안 하는데? 이러는 거야. 그러면 너도 올래? 이랬어. 왜냐면 이제 오늘 이 자리는 설날이지만 혼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타비도 이제 그 목적에 해당이 돼서 내가 불렀어. 나는 근데 사실 할 일이 있었어. 난 할머니 댁을 가야 됐었어. 하지만 난 세뱃돈을 포기했어. 날 칭찬해 빨리. 아무튼 그래서 이제 유니 선배를 만났지. 만나서 이제 같이 이제 쇼핑을 했어. 그 포차코 귀마개가 있거든요. 포차코 귀마개가 너무 귀여운 거야.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, 유니 선배랑. 그래서 내가 포차코 귀마개 하나 사줬어. 포차코 몰라? 아니 포차코 몰라? 오마이갓 포차코를 몰라? 아 포차코를 어떻게 몰라? 이게 포차코예요. 그래서 이거 귀마개 사주고 이게 쇼핑했어. 타비가 약속 시간 4분 전에 일어난 거예요. 아니 근데 뭐 그래. 갑작스럽게 내가 부른 거니까. 원래 이제 둘이 보기로 했는데 내가 당일날 3, 4시간 전에 불렀거든요. 그래서 오케이 그럴 수 있어. 카페를 갔어 이 선배랑 얘기하면서 타비를 기다렸어. 근데 너무 늦을 것 같다는 거야. 아 그러면은 우리끼리 먼저 저녁을 먹자 했는데 이제 타비가 저녁을 먹을 시간 안에는 올수 있다는 거야. 아 그러면은 같이 먹자 하고 유미 선배가 피자를 먹고 싶대서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찾아봤어. 맛있는 피자 가게가 있는 거야. 갔어. 이제 타비가 온다고 가정하고 파스타, 막 스테이크, 뭐 피자 이렇게 시켰어. 이렇게 먹는데 타비가 안 오는 거야. 타비의 몫을 남겨놔야 되는데 그 스테이크가 너무 맛있는 거야. 아 타비가 남겨야 되는데 먹어도 되나? 이 생각하면서 둘다 아니 남겼었거든 근데? 근데 타비가 못 온다는 거야. 그래서 스테이크 다 먹음. 타비야 그래서 방탈출 카페로 바로 가겠대. 그래서 이제 방탈출 카페 갔지. 아 근데 개 웃긴 게 뭔지 알아? 이제 윤희 선배가 유니콘 나라 사람이니까 윤희 선배 말하는데 직원분들이 다막 흐뭇하게 윤희 선배는 근데 카운터를 등지고 있어서 잘 몰랐던 것 같거든. 나는 봤어. 나는 그 직원분들이 되게 흐뭇하게 막 웃으면서 지켜보는 거 봤어. 그리고 이제 타비가 역시 브레인이긴 하더라고요. 타비가 진짜 많이 맞췄어. 근데 나도 많이 맞히고 유희 선배도 많이 맞췄어요. 근데 내가 진짜 문제 중에 하나가 엄청 어려운 거였단 말이야. 그래서 막 다들 헤매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막 해독해서 거기 중에 맞는 버튼을 누르는 거였거든요. 아니 근데 시간 없는데 문제 개 어려워갖고 내가 그냥 벽으로 가서 더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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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꾹꾹꾹꾹 더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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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린 거야. 애들이 뭐어 뭐야 어떻게 맞췄어 이러고 어 모임이라고. 그래서 이게 잘 이제 탈출을 했답니다. 그리고 이제 가는데 타비가 밥을 안 먹었잖아. 우리는 간단한 안주 시켜서 먹고 타비는 밥을 먹게 하려고 우리 엘리베이터 잡았는데 갑자기 아저 탈게요 이래서 놓고 와요. 그래서 아네 하고 열었는데 갑자기 유인 선배가 말하는데 갑자기 혹시 니혼진? 그 여자분이 막 일본어를 막 엘리베이터에서 하는 거야. 일본이니까 이랬는데 자기 오타쿠래 갑자기. 자기 오타쿠라는 거야. 아 왓다시마 오타쿠 데스 이러는 거야. 갑자기 유희 선배 손잡고 아 카와이 이러는 거야. 나한테도 내 손잡고 막아 이러고 모시기 모시기 하다 갔어. 그래서 진짜 우리 뭐지 이러고
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횟집 갔지. 타미는 볶음밥 시켜 먹고 우리는 이제 탕 하나 시켜서 이제 마셨는데 아 맛있었어.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진짜 재밌었어. 셋이서 데이트 한 건 처음인데 굉장히 재밌었어요. 근데 원래 타비도 안 나올라 했대. 너무 피곤해서 자기도 취소할까 했대. 근데 이거 그냥 입 벌린 말 같긴 한데 아 그리고 오랜만에 희나도 보고 싶었고 이러는 거야. 근데 진짜 이거 다 입 벌린 말 같아. 왜냐면 처음 이제 타비 만났는데 타비가 아! 이러면서 뛰어와. 어, 갑자기 유이 선배를 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날 안아줄 줄 알았는데 유이 선배 안던 손 풀고 쑥 하고 이제 앞으로 가려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너 왜 나 안 안아줘? 이러니까 다음에가 아 이러면서 안아줘. 아니 나는 당원이 이렇게 차례대로 안는 줄 알았는데 나를 스쳐 지나가더라고. 아무튼 그랬었죠. 아니 나 약간 유희 선배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야. 근데 진짜 막 계속 새벽에 유희 선배 자러 갔는데 눈을 부릅뜨고 유희 선배를 만족시킬 만한 방탈출을 찾아야 된다. 눈 부릅뜨고 여기 아니야 여기 안 돼 여기 아니야 이러면서 아 뭔가 실망할까 봐. 아 뭔가 나랑 노는 거 재미없다고 느끼면 슬프잖아요. 그래서 안 그러게 최대한 좋은 데 찾아볼라 했죠. 근데 너무 방탈출 사실 재밌었는데 엄청. 나 진짜 너무 빨리 끝났어. 우리 지각했는데도 시간이 막 한 15분인가 막 남았었어. 아니 근데 중간에 그 스토리 봐야 되는데 내가 스토리 그냥 넘겼거든요? 그래갖고 직원분한테 저기요 죄송한데 스토리를 스킵했어요 이러면서 근데 유인 선배가 옆에서 근토리 컷 이러는 거야 진짜 이랬어. 그래서 개웃겼어. 그리고 아 자꾸 유니 선배가 유니 나 안 귀여워 유니 그렇게 안 귀여워 유니 그렇게 어? 안 예뻐 이러는 거야. 그래서 탑이랑 나랑 가스라이팅하고 세뇌시키고 왔습니다. 자 유니는 어떻다? 이러면 나 개 귀여워 나 개 예뻐 이런 수준에 왔어. 아 나 그렇게 안 귀여운데 했는데 탑이 막 어? 이러고 유니가 아 나 안 귀여운 아 나 귀여워 그래서 이렇게 말 바꾸는 거야. 그 태세전은 개웃겼어. 내가 오늘 되게 따뜻하게 입고 왔는데 아니 유니 선배가 엄청 춥게 입고 온 거야. 처음 이제 아 하고 만났을 때 유니 선배 손을 잡아왔거든? 근데 유니 선배 손이 이러고 있는 거야. 근데 나 순간 내가 착각했나? 진짜 덜덜덜덜덜덜덜덜 하고 있는 거야. 그리고 택시 잡으려고 나왔는데 또 유니 선배가 손을 잡았는데 유니 손이 막 진짜 개웃겼는데. 아니 나 그리고 택시기사 만났는데 우리 택시기사님 겁나 꼰댄 거예요. 막 우리한테 아가씨들 몇 살이에요? 아니 남자친구 있나? 이러는 거야. 말하려고 하면 자꾸 아가씨들 이러면서 너무 짜증나는 거야. 진짜 왜 저래? 말 시키지 마!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! 아 멋있게 해서 아 그래서 개웃겼어 이랬는데 갑자기 그걸 듣더니 아이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개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. 아저씨는 아 그런 게 되게 막 아 뭔가 듣기 좋지 않거든. 근데 유니가 예뻐서 아 개 쓰면 개 싫어하나?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아 지윤님은 싫네 이러는 거야 갑자기. 그래서 아 지윤님은 뭐라 하네 이러는 거야. 아 근데 그 못 알아듣더라고 기사님이. 그리고 내렸거든요? 탑이 갑자기 어, 내 핸드폰! 내 핸드폰! 이 택시 갔는데 저기요! 이러고 했었는데 탑이가 아, 주머니 뒤졌더니 아 여기 있다! 얘들아 여기 있어! 얘들아 여기 있어! 이러면서 아 뭐야 서프라이즈! 아 유니가 아 뭐야 서프라이즈! 이러면서 아 개웃겼네. 아 뭐야 아까 오늘 오면서 택시 탔는데 길거리에 있는 거 다 너무 싸가졌어서 진짜 짜증나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다 폈는데 너무 친절하신 분이 아 어서오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러면서 탈 때부터 칵 하고 이제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아 감사합니다 하고 내렸는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가씨 이래서 아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아 고맙습니다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.
하고 왔지. 근데 내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전에 이제 내가 크리스마스인데 그때 어떤 길 가던 사람이 나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이래서 내가 아 세상은 참 따뜻하구나 하지. 그래서 내가 나도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랬는데 갑자기 나한테 아 혹시 교회 다니세요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아 쓰레기 같은 세상 썩을 세상. 근데 내가 거절을 못해요. 내가 진짜 여러분들은 안 믿길 수도 있는데.